8월에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공포 채널 축시의 산책을 촬영하러 파주 용미리 공원 묘지를 방문했죠. 제 채널의 콘텐츠는 축시, 즉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미스테리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을 산책하듯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언뜻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흉가체험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귀신이 활동하는 축시에만 행해진다는 차이점이 있죠. 동영상은 제가 사는 아파트 계단을 촬영하여 편집한 것을 이제 막 하나 올렸지만 그래도 야심차게 활동하리라 그리 다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팩트가 강한 용미리 공원묘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용미리 공원묘지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곳은 크게 1묘지와 2묘지로 구분되었는데 낮에 사전 탐방을 왔을 때도 차로 한참을 헤맸을 정도로 길이 아리송했습니다. 게다가 하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 되니 더욱더 그러했죠. 여기가 아닌데? 제가 용미리 공원묘지 중 방문하려는 곳은 화교 공원묘지였습니다. 낮에 왔을 때 처음 보는 무덤 양식에 흥미를 느껴서 목적지를 그곳으로 정한 건데 봉분 앞을 벽돌로 막은 형태로 되어 있는 화교들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여기다! 드디어 제가 찾는 화교 공원묘지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촬영이라 해도 고인들이 영면한 장소였기에 가급적 차가 아닌 도보로 조용히 산책하며 촬영하기로 했죠. 시간은 12시 45분으로 아직 축시가 되려면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네. 저는 차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고 이윽고 1시가 되자 우비를 꺼내 입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우산은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아, 역시 으스스하네.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저는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0분. 네, 바로 축시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파주시 용미리에 위치한 화교 공원 묘지인데요. 무덤 양식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저는 이곳 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어서 어? 그 순간 제가 서 있는 곳 전방으로 손전등 불빛과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곳 공원묘지 관리인일까 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촬영을 한다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외로 저에게 걸어온 이는 긴 생머리에 20대로 보이는 여성으로 그녀의 손에는 나와 같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유튜브 촬영 중이세요? 네, 그쪽도요? 혼자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우리 합방할까요?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자인 저도 한밤중에 공동묘지는 무서워서 친구랑 같이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자 혼자서 당당히 촬영을 하고 있다니. 그녀 역시 나처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인가 싶기도 했죠. 솔직히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 저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서요. 사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라이브 방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저 같은 초보는 라방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가 않았죠. 아, 그래요? 아직 나도 라방 전이긴 한데. 아, 그러면 우리 동행하면서 각자 콘텐츠 촬영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러시죠. 제 콘텐츠가 혼자서 조용히 산책하듯 촬영을 하는 거라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연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러자고 승낙했습니다. 저와 그녀는 길을 따라 5분 정도를 걸었고 저는 무덤 위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소 의아한 질문을 하더군요. 콘텐츠가 어떤 거예요? 네? 당연히 공포인데. 공포요? 왜요? 한밤중에 공원 묘지 촬영하는 거면 당연히 공포 쪽 아닐까요? 그럼 그쪽은 어떤 거 촬영하는 거예요? 당연히 뷰티죠.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비에 여기 분위기가 더욱 청초하게 보이는 거 모르시죠? 손전등 조명도 얼마나 뽀얗게 나오는데요. 예?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그녀를 바라본 순간 저는 그녀가 우산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왜요? 저기 우산을... 제가 말했잖아요. 비 오는 날이 촉촉하게 만든다고. 아, 날씨 좋다.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두 팔을 벌리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빙그르 돌았고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정신이 살짝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설마... 순간적으로 그녀가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 혜령아, 비 오는데 얼른 집에 들어가라. 제 옆쪽에 있는 어두컴컴한 무덤가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자세히 보니 작업하는 인부 두 명이 봉분 앞에서 벽돌로 담장 같은 걸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무덤인 것처럼 보였죠. 그때까지 저는 이 시간에 누군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혼자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작업자 두 사람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너무 놀라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공사하는 작업 인부라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신 뭐요? 예? 당신 뭐냐고? 아, 네. 저는 유튜브 촬영하려고. 그런 제 말에 두 사람은 서로 무엇인가 속삭였습니다. 비 오는 날 여기 뭐하러 왔어? 여기는 고인들이 영면한 곳이야. 내 긴 말 안 할 테니 얼른 썩 내려가쇼. 예, 근데 저기 저 여자는... 누구? 혜령이? 쟤는 저기 아래 사는 애인데 비 오는 날이면 원래 저렇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그들은 평범한 사람인 듯 보였습니다.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저를 향해 혀를 차는 작업자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주차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아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여자 덕분에 이번 영상에 분량은 뽑았다고 만족을 했죠. 물론 그녀와 작업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겠지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매우 의아한 장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업자들은 벽돌로 담장 같은 걸 쌓는 게 아니라 반대로 벽돌을 하나하나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상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아마도 무덤을 아침 일찍 이장하려고 야밤에 밑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이 잠든 무덤이라 곡괭이나 망치 같은 것을 쓸 수도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조심스레 허무는 거겠죠. 어?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는 찰나에 주변이 밝아졌고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지막한 동산에 있는 수많은 봉분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번개가 그치자 그들의 모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제가 봤던 무덤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인지 뭔지 인부 두 명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그런 저의 행동이 거슬렸는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그 안 내려가? 저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작업하세요? 작업? 무슨 작업? 아니 그게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거? 아니 보면 몰라. 식사하려고 준비 중이잖아. 예? 아니 무덤에 있는 시체 파먹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자세히 보니 그들은 망치나 삽 같은 도구 없이 그냥 맨손으로 벽돌을 허물고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고 그 기괴한 모습에 저는 우산도 집어던진 채 급히 차로 도망을 쳤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행히 저 멀리에 차를 세워둔 주차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방 10m 앞에 두 팔과 다리로 마치 들개처럼 저에게 맹렬하게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건데요. 저기 팔딱거리는 먹잇감이 달려오네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고 다시 뒤를 돌아 그녀를 피해 도망치려던 순간 번개가 내리치면서 언덕 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절 향해 달려오는 모습들이 보였고 물컹한 무언가가 제 목을 무는 느낌이 들며 저는 끔찍한 고통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시간은 이제 막 1시를 지나고 있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꿈이었던 겁니다. 목이 물렸던 곳을 어루만져 보니 별다른 통증이 없었고 그것이 꿈이어서 다행이라며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죠. 꿈 한번 엄청 실감나네. 어우 끔찍해. 꿈속의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촬영이 내키지가 않더군요.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5분 정도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악몽 좀 꿨다고 촬영을 접을 순 없지.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촬영 장비를 챙긴 뒤 우비를 입었습니다. 뭐야? 우산이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보조석에 둔 우산이 어디 갔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때 공원 묘지 쪽에서 누군가 우산을 뜬 채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챙겨온 우산과 똑같은 파란색 야구 브랜드 디자인의 우산을 쓴 그 여자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유튜브 채널 축시의 산책이 동영상 한 편을 끝으로 더 이상 활동이 없게 된 그 이유입니다.